인류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세계에 뛰어들어 새 지평을 열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메타버스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 세계라는 의미의 유니버스가 합쳐진 가상 세계다. 현실 세계를 투영한 온라인 가상 세계이자 점점 진실해지는 디지털 가상 세계가 바로 우리가 맞이할 초대륙 메타버스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인류를 빠른 속도로 메타버스 속 삶의 형태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인류의 삶은 위축됐지만 아바타들은 더욱 활기차게 활동했다. 머지않아 많은 사람이 현실과 가상 세계를 오가며 가상의 공간과 시간의 접점이 만들어낸 메타버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에서는 무한한 자원과 시간을 이용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봐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전부다. 메타버스는 단순한 경제가 아닌 M세대가 만든 포스트모던 사회이며 이들은 메타버스를 창조한 네이티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인류가 살아갈 디지털 신세계인 메타버스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당당한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의 강력 추천. 앞으로 10년, 메타버스는 물리적 세계와 평행한 디지털 세계로서 모든 산업의 궁극적인 디지털 전환을 실현할 것이다. 메타버스는 현재 진실로 존재하고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수십 년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단언컨대 메타버스는 우리 눈앞까지 들이닥쳤다. 메타버스는 디지털화의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볼 만한 책이다. PC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에서 기회를 놓친 당신이라면 메타버스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라. 앞으로 인류가 살아갈 가상 세계를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미디어 스펙, 디지털 신세계, 메타버스를 선점하라였습니다.